지난해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로 중단됐던 CFD 서비스가 거래 재개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규제 요건이 강화된 데다 영업활동도 불가능해서 투자자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은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 당시 주가 조작에 악용돼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던 CFD. 같은 해 9월부터 거래가 재개됐지만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CFD 잔고는 1조 631억 원으로 서비스 재개 이후 16.3% 줄었습니다. 주가 조작 사태 이전인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무려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태로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다 CFD 규제가 강화된 데 영향을 받은 겁니다. CFD는 레버리지 투자와 공매도가 가능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적용돼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CFD 관련 영업을 금지하고 있어 상품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투자자가 문의하기 전 CFD 상품을 먼저 권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위축되면서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기존 13곳에서 7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비스 재개 증권사들도 증거금리를 높게 설정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CFD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규제 방향성이 완화 쪽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CFD의 유용성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아직까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따라서 정부의 규제는 현행의 그런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축된 CFD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은주성입니다.